안녕하세요. 저는 주일 VJ6 김다빈입니다. 저는 오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영락중학교 1학년 4반입니다. 저에게는 건강한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편도선 수술이라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도 고열이 나서 꽤 자주 결석했고 체육 중에는 못하는 운동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했는데 동생이 수술했던 모습이 떠올라 무서웠고 재발 가능성이나 통증이 심하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수술을 하면 한 달 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바닐라 아이스크림만 계속 먹어야 하고 약도 많이 먹고 병원도 꾸준히 다녀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도 수술 후 회복이 잘 돼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술을 결심한 뒤에 수술을 했고 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잘 참았기에 괜찮아졌습니다. 아직 다 완쾌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두려워도 의지가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의 이런 아픈 상황과 비슷한 멘토로 저는 삼성 이건희 회장을 뽑았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 회장으로서 스마트폰을 만들며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등염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삼성그룹에 큰 타격을 가져왔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원 후 치료하면서 상태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 걱정하던 많은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을 직접 만나보진 못했지만 이건희 회장도 이런 위기를 통해 인생의 휴식과 새로운 위기 극복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기가 있었을 테지만 이런 위기를 통해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비틀거리는 별들이 되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